아니 뭐게. 아 서주가 답은 마당에 강태인이 안 들어가면 서주가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. 안 돼요 여보. 우리 서주 어떻게 해요? 뭘 어떻게 해요? 조사 받아야지. 왜요? 이제 알겠어요? 내가 그때 우리 준혁이 감사팀 끌려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? 오빠, 이번 일로 우리 서주 잘못되면 나 병원 가만 안 둬요? 뭐? 야, 너! 준혁이 너. 네. 애가 혹시 강희사랑 서주를 같이 처벌하려고 한 짓 아니냐? 그게 무슨... 아닙니다. 너 법무팀 부사장이고 변호사야. 근데 강희사가 검찰 조사 받으면은 그 건 계약한 서주가 드러날 거라는 거 그건 네가 몰랐다고! 강의사가 안 되면 서주라도 보내겠다. 그거 아니었냐고 묻는 거야! 아니, 도대체 무슨 소리야? 아니, 준혁이가 왜 서주한테 그런 일을... 준혁이 네가 감히 날 상대로 이런 짓을 꾸며! 잘못했습니다. 준혁아... 그치만 정말 서주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. 믿어주세요. 서준호, 들어가 검찰. 여보! 내 자식이라도 너 때문에 엄한 사람 보낼 수 없다. 가서 조사받아. 안 돼요, 여보! 서준호, 내 자식이지만 정말 실망했다.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랍니다. 아니요. 조사 받겠다고 말씀드려 주십시오. 들어가죠. 네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한서주랑 한회장 보내버릴 수도 있고 보호해 줄 수도 있다. 알지? 네, 사모님. 너 어디야? 검찰 앞입니다. 담당 변호사랑 들어가는 중입니다. 못 들어가게 막아! 네? 강의사 지금 거기 들어가면 내 딸 죽는다고! 못 알아들어? 너 이번 일만 확실하게 해내면 내 사람 만들어주마. 준혁이 처 좀 나가 있어봐. 준혁아. 예. 서주랑 같이 들어가라, 검찰. 예? 예전에 강의사가 너랑 네 아버지 감사받게 했다가 내가 덮어준 그 건 다 조사받으라고. 공소시험 완료 전인 거 알지? 그게 언제 속 일인데? 어떡할래? 서주랑 같이 들어가서 네 죄값 받을래? 아니면 실토할래? 네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일을 만들었다 실토하겠느냐? 내가 알아봐서 강의사도 서주도 죄값 받을 일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냐? 형.
안 됩니다. 비켜요. 들어오시랍니다. 비켜요, 차은동 씨. 돌아가시죠.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었나? 이상하네. 왜 태인이가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지? 바쁜가 보지. 아무리 바빠도 당신 약 잘 드셨나 꼭 챙기는 앤데. 어이구, 내가 무슨 어린애야. 어린이 알아서 잘 먹을까. 회장님 만났어? 누구요? 아, 태인이 결혼하겠다는. 어머, 언제요? 차주임, 그 납골당 갔을 때. 참, 인연이. 그분도 차주임을 잘 아는 모양이더라고. 뭐래요? 뭐 생각보다 사람 참 좋대. 태인이도 많이 아끼는 것 같고. 내가 애비로서 못해준 걸 그분이 다 해주는 것 같아. 고맙대. 그래서 당신 결혼 허락하려고요? 혜원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결혼인데 그분 만나고 나니까 욕심이 나네. 저렇게 사람까지 좋은 집안에서 우리 태인이 사위 삼고 싶다는데. 그치만 태인이랑 혜원이가 한 집안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? 야, 있어, 있어. 내가 나갈게. 아이고. 누구세요?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남의 집 밥상까지 엎어놓고 왜 또 왔습니까? 왜 왔나 얘기할 테니까 일단 좀 앉아보세요. 들을 얘기 없어요. 나가요! 자요! 뭐예요? 우리 안 싸더니 이거 먹고 떨어지시랍니다. 뭐라고요? 큰 거 한 장. 한 집안서 강태인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답니다. 이 사람들이 정말 부당하다니까. 사람을 뭘로 먹... 어머머. 나가요, 당장! 나가, 나가, 나가! 어머머! 아니, 저게 더 얼마인데 미쳤어요! 똑똑히 들어요. 우리! 태인이 결혼 허락할 겁니다!